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투입니다. 저희가, 요즘 가장 핫한 축구와 그러면, 사실 뭐, 나이키 아디다스인 것보다도 어쩌면, 푸마 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고스티드든, 뭐, 큐라 베이퍼든, 나이키 베스트셀러, 아디다스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역시, 네이마르가 신고 있는 푸마 킹 플래티늄 모델이고, 근데 이제 또그 제품이 잘, 국내 들어와서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신어보고 싶어도 이제, 뭐, 신을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고전에 나왔던 까만색이나 흰색 제품들이 여전히 제가 알기로는 푸마 매장이나 축구 전문 용품 매장들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는. 제가 리뷰를 그때 빌려서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마르의 시그니처 로고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모델들이라서 국내 인기가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푸마 축구화에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마르가 신고 있는 그런 킹 플래티늄 모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네이마르가 신어서 그 제품을 보시고자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거고, 또, 네이마르가 까만색에 이렇게 흰색, 폼스립이 들어가 있는 푸마 전통적 디자인을 갖고 있는 모델을 예뻐서 푸마 모델 한번 신어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리뷰를 플래티늄 모델은 한번 두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식으로 하고 또 별도로 제가 한번더그 관련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델을 말씀드렸지만 스터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핏감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긴 하지만 우선 스터드 문제가 국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스터드를 잘라 쓴다 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게 꼭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멀쩡한 축구화에 스터드를 잘라서 신는다는 조금 웃기죠. 그래서 말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안 신으면 안 신었지 뭐 굳이까지 스터드까지 잘라서 신어야 되냐 이제 그런 입장이어서 저는 좀더 기다리면 푸마가 어마어마한 돈을 거의 1년에 뭐 네이마르에 지금 거의 300 가까운 돈을 후원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3년이든 5년 계약이든 3년이면 1000억이고 5년이면 1500억을 어쨌든 푸마는 뽑아야 돼요. 네이마르를 이용한 축구화로. 물론 푸마는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축구화 단일 모델 아니면 파생 상품으로 의류나 이런 걸 통해서 네이마르 시그니처 라인을 만들어서 1년에 그러니까 300억을 투자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한 600억 이상은 빼야겠죠. 그 배는 뭐 돼야지 돈 장사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를 팔수 있느냐, 푸마가 과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킹 플래티늄 모델의 컬러만 변경시켜서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출시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네이마르가 신고 나온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축구화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이키나 아디다스 브랜드가 축구화의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푸마가 어떻게 용을 쓸지는 몰라도 플래티늄 단일 모델은 어렵다고 보고, 그럼 이제 플래티늄 모델이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올 시즌은 뭐, 사실상 2020년은, 이제 용품상으로 보면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2021년에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스터드의 상품들, 뭐 TFR가 나온다든지, 고급을 아니면 뭐, IC 라인. 물론 지금도 TFR 나오고 있죠. TFR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능. 그 다음에, FG의 AG, 뭐 SG 좀 세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MG에 해당하는 예를 AG에 해당하는 MG 정도 버전이 나와주질 않는다고 하면 이제 일본 선수일지도 모르죠. 일본 푸마 쪽에서 글로벌에 요청을 해서 일본 환경에 맞도록 AC 제작을 해달라든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도 신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예. 적정한 스터드에서 플래티늄 모델 신어보시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플래티늄 모델이, 좋은 모델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가 신어봤을 때도 사실 스터드만 아니면,
뭐 즉각 그 에이지스터드라든지 이런 상태로만 하면 바로 곧바로 신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정도로 필감이 되게 좋아요. 네, 캥거루 가죽의 오리지널한 느낌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제품이어서. 근데 만약에 그거를 계속해서 못 신는다고 하면 푸마 제품에 괜찮은 제품이 뭐가 있냐?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없어요. 지금 푸마에서 나오는 울트라 모델에 퓨처 그런 것들은 퓨처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저희 출시 이후부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디자인 형태나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어퍼가 주는 그 특성, 그러니까 순전히 니퍼, 저 니트 축구화니까 니트의 그 신축성을 이용한 축구화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 이제 부드러운 착화감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발볼이 좁지도 않아서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다는 분들의 평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가긴 하지만 나아가서 퓨처 모델도 지금 스터드가 국내 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물론 MG 버전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어퍼의 성형성 문제가 이제 결국 니트나 이제 인조 가죽 관련된 축구화들은 이제 그 문제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그게 과연 그 신을 만한 제품인가 그리고 신어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고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기에 이제 퀘션 마크가 달리는 거죠. 제가 그 TM4를 최근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6, 7을 리뷰를 할 때 한 가지 언급했던 것 중에 이제 푸마 제품과 비교 착화 실험.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전형적인 캥거루 가죽과 그다음 하이브리드 제품. 제가 하이브리드 제품은 이미 그 엑스플라이를 신고 있으니까 엑스플라이4를. 하이브리드 제품이 어떤 건가? 미즈노 사실 네오도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오2는 안 신고 있지만 네오 문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 인조 가죽 니트 타입으로 이제 울트라자도 사실은 이제 천연 가죽과 그 니트가 그 결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여서 하이브리드 제품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익숙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나이키가 비교적 그 나이키 사이로 중에서 제가 신을 만한 제품이 어떤 건가 있을까 하고 하면 결국 이제 천연 캥거루 가죽이 그나마 제일 유력하니까. 물론 지금 GT의 AG 버전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한국으로 도착을 하면 제품을 지금 반드시 실착으로 가야 되는 제품이어서 제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별로 나쁠 것 같지가 않아서 우선은, 예, 그 제품이. 나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실착 리뷰까지 전개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거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신을 만한 제품이 캥거루 가죽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죠? TM4 영상을 올리면 어떤 분이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너무 자신의 그 착화감, 자신이 신었던 경험에 너무 의존한 리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원래 리뷰가 그런 거죠. 모든 리뷰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느냐를 평가하는 거지, 거기에 그 척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뷰의 척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고 있는 제품을 어떤 리뷰어가 그거 쓰레기다고 하면 그 신고 있는 사람은 되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엑스플라이어를 신고 있는데 누가 그거 쓰레기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야, 이 축구화는 완전히 제 발이 아무도 못 신는다. 이걸 왜 사지? 이렇게 리뷰를 했다고 하면, 그 축구화를 잘 신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거죠, 감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해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다양한 종류를, 한 20, 30가지를 신어보고 나서, 일단 브랜드를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시도해보고 나서도 그게 베스트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최근에 나온 특정 브랜드나 특정 스타일러의 제품을 신어보면 그런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어떤 게 있냐면 늘 강조하지만 축구와 발의 매치 어떻게 성향이 되고 어떤 발이 어떻게 맞냐 맞아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쓴 댓글에 제가 그런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축구화의 키 사이즈 관련된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라 멕시코 축구화에는 한 가지예요.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이즈에 따른 축구화의 모형은 딱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축구화는 전 세계에서 판매가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는 수만, 여러, 그러니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인종과 민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발 모양이 다 달라요. 길이상으로는 255라는 길이가 객관적으로 발을 재했을 때 존재한다고 해도, 그 존재하는 발들, 내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255짜리에 10살짜리 애가 있는데 255다는 거랑, 그 다음에 30살 정도에 255의 발모양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60살 정도 됐을 때255 발모양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엄지발가락이 약간 변형이 되어 있거든요. 휘어져서. 그러니까 길이상으로만 축구화를 판단을 할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축구화와 발의 모양, 그 다음에 발의 높이, 두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평평조배 정도 이런 거다 다르잖아요. 그다음 내전이다 외전이다 뭐 온갖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축구화에 동일한 리뷰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원래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20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스펙들, 카메라의 뭐 화소, 뭐 그다음에 뭐그 CPU 응답 속뭐 반응 속도, 응답 속도, 그다음에 뭐 LTE의 뭐그 전송 속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객관적인 수치로 검증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이제 결국에는 감성에서는 그런 차이가 날수 있겠죠. 그러나, 축구화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발에 원래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이 발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맞을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아야 돼요. 찾는데, 찾으려고 하면 한 가지 지금 최근에 나온 축구화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축구화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준비한 이런 축구화를 보면 축구화의 라스트가 이미 형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싹스핏이라고 얘기해요. 목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근데 양말과 축구화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말은 어떤 발에도 다 맞게 되어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드럽고 얇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에도 상관없이 사이즈만 맞으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말인 경우에는 사람이 양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양말이 사람 발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반해서 축구화는 축구화가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사람 발을 넣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싹스핏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립이 할 수가 없죠. 다만 싹스핏 같은 느낌을 주거나 싹스의 모양을 흉내낸 축구화들이 존재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발을 넣으면 이 축구화 형태 틀에 잘 맞는 사람은 이 축구화를 좋다고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을 넣는데 이 축구화의 모양과는 내 발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신었을 때 당연히 만드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만들었는데 그 알고 만들었을 때 축구화가 좀 신고 나면 신어서 소위 말해서 길이 들면 이 발에 잘 맞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서면 그 축구화를 신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겠죠. 근데 누가 봐도 아, 이 축구화는 아무리 신어도 내 발에 안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소재 특성상 여기에 뭐 프라임니트가 들어있고 코팅이 되어 있는 이렇게 돼서 TPU 처리가 되어 버리면 이게 플라스틱처럼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내 발에 맞추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이제 발에 안 맞는 축구화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러한 격차, 이미 만들어져 있는 축구화의 모양과 내 발에 갖는 그 갭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뭐냐? 소재상으로는 어떤 소재가 그런 거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소재상으로는 만약에 지금 퓨마 퓨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네메시스라든지 이제 그런 축구화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븐천들 그 천들은 분명히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싹스핏에 해당할 정도의 충분한 그 저기 뭐죠? 그 늘어남 그러니까 보건력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을 넣으면 신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축구화들이 설계될 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모델이 만약에 나오는 경우 플러스 모델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끈이 없죠. 끈이 없는 대신에 끈이 없으면 당연히 신발이 완벽하게 발에 축구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신발이 벗겨질 위험성이 있죠. 그 위험성을 줄이고 축구화를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신발에 끈을 둬서 신발끈을 통해서 이 발에 이렇게 핏하는 거를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바지 허리 벨트를 생각해보면, 허리끈을 벨트를 생각하면 바지가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벨트로 간단하게 묶는 거예요. 그죠? 그럼 벨트로 묶고 나면 허리 아래쪽에 잡아당겨도 안 내려가죠. 축구화도 마찬가지로 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근데 끈을 없애면 끈이 있을 때와 같이 안 벗겨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느슨하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밴드가 사용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 밴드의 타이트함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밴드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어폰 전체가 발을 강제로 조아줘요. 근데 그 조아주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그 조아주는 느낌이 적당하다고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조아줌이 지나치다고 느끼면 발의 저림 현상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저림 현상으로. 아, 이 축구화가 타이트하고 발에 저림이 생기는구나. 내 발에 잘안 맞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안 맞는 축구화가 신으면서 어퍼가 늘어나면서 충분히 맞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냐. 물론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이게 100분, 200분, 300분, 400분, 1000분까지 신었는데도 계속해서 발에 저림 현상이 있다. 그럼 그걸 계속 신을 수 있을까요? 그럼 못 신겠죠. 왜냐하면 신을 때마다 불편하다고 느껴요, 경험적으로. 상해, 저기 뭐죠? 뇌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 이 축구화는 나에게 안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발과 그 다음에 발 사이에 그러한 갭을 조절하는 방식이 니트라든지 밴드라든지 레이스리스 구조로는 특정한 발에만 최적화될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발에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끈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도 보면 어떤 분들이 이 끈의 타이트함 같은 거, 아니면 끈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은 뭐그 제가 그 커뮤니티 올릭 중에 예를 들어서 그 레스트 메디슨이 끈을 없는 상태로 지금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는 발이 그 핏, 그러니까 끈이 있거나 없거나 핏을 조절할 필요가 없이 본인의 발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신어서 안 벗길 가능성도 있고 그냥 편하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신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메디슨처럼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못 받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격이 생기고, 이격이 생기다 보면 벗겨질 가능성이 있죠. 밀착이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발이. 밀착이 안 된다는 것은 고정이 안 된다는 뜻이고. 많은 축구화들이 스너그핏이나, 그러니까 편안함을 착용하기 위해서 스너그핏이라든지, 그 다음에 락다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이 축구 안쪽에 들어가서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여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구화에서 예를 들어서 락다운을 할때 발을 잡아준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인사이드 이쪽 부분만 홀더를 시켜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축구화가 스너그핏이든 아니면 락다운이든 하는 거는 여기를 잡아주는 것만큼 앞뒤에 동시에 잡아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딱 맞게 신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좁으면 사이즈를 업을 하죠. 매장에서도 그렇게 추천을 해요. 사이즈 업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러나 사이즈 업을 한 결과는 뭐냐 하면, 발이 여기에 앞쪽이든 뒤쪽이든 어느 간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발이 안에 움직인다고요. 그거를 두톤 양말이나 넌슬립 양말로 커버할 수 있다. 100% 커버가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양말도 전체적인 부피를 갖고 있는 발을 감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길이상으로 우리가 이점을 볼수 있는 거는 또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라. 양말이 엄청나게 정말 등산 양말처럼 엄청난 두꺼운 그 면소재를 쓰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축구화를 선택할 때 지금 푸마 제품에 킹 플래티늄 모델도 가운데 밴드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구조였는데, 과연 그런 축구화를 과연 우리는 처음에, 그, first impression. 첫인상으로 딱 신어봤을 때 느낌이, 아, 이거 괜찮다. 느끼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듯이 100% 만족감을 줄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러한 캥거루 가죽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축구화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는, 각 브랜드마다 어쨌든 다 나오긴 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럼 왜 캥거루 가죽을 선택을 하는 게 아마추어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느냐?
당연히 앞에서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선은 이 제가 0142 모델을 갖고 나왔는데 TM4에 지금 7인 경우에 여기가 밴드처럼 되어 있잖아요. 니트 밴드가. 그리고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축과잉 경우에는 어떻든 이 축구화로 신을 수 있는 맥시멈, 이 발의 한계는 요거를 벌렸을 때 최대 한계예요. 그래서 신발이 발을 신을 수 있는 정도가 베스트가 돼요. 최대 크기, 적응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되는데 문제는 요 형태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축구화 이 밴드의 복원성 때문에 발에 가해지는 압력, 그건 더 강해진다, 지금. 그러니까 요 형태로 그대로 쏙 발이 들어가면 끈으로 쫙 조절해서 쓸 정도가 되면 발이 주는 그 볼상에 주는 어떤 저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지만 만약에 이게 최대치로 늘린 상태로 억지로 신어서 발을 끼워 넣었다 성공하더라도 이 축구화의 내부 공간 이 발이 그러니까 축구화가 수용할 수 있는 발의 최대 크기가 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이 밴드가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고 하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발에 굉장히 타이트한 압력이 간다 이거죠. 반면 이렇게 텅이 있는 형태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도 이게 복원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에 그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아요. 압박감을. 그리고 벗겨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끈으로만 적당하게 핏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축구화가 발에 밀착되는 정도를 이런 형태의 축구화들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런 축구화들은 강제 핏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끈이 없는 축구화는 되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타이트함 정도가 발에 각 개인의 발에 전달하는 그 강도 그거가 개인들마다 느끼는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이 축구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축구화를 사서 신었다가, 안 맞으면, 이게 중고로 팔아야 돼,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축구화라고 해서 이게 축구가 더잘 된다라든지 기능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행을 쫓아서 늘 새로 나오는 축구화를 신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발에 잘 맞는 축구화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축구화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키느냐 그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화를 잘안 바꾸는 이유는 어떤 축구화로 신어서 축구가 잘 된다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그 이상의 여러 걸 신어본 바로는 어떤 걸 신었을 때 어떤 핏감이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좋고 이런 것들을 다알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TM4를 요 제품을 갖고 나간 날이 제품을 같이 갖고 나갔어요. 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갖고 나갔는데, 이0142 모델은 전형적인 옛날 축구화 방식이지만 이 옛날 축구화 방식은 지금도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미드솔 아웃솔이 통창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 통창 구조는 가장 오래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식은 그 축구화의 바닥에 인솔이 뭐 지금 제품들과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쨌든 뭐 에바 스펀지 같은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의 내부도 그 옛날 형태죠. 이게 그 얇은 종이, 이렇게 압축 종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런 걸 통해서 축구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통창에 되어 있는 스터드를 만약에 천연잔디에서 신으면 사실은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인조구장에서 신으면, 어쨌든 인조구장은 지면 밑으로 이 축구화가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 스터드가 그라운드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떠 있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요 당시의 축구화 스터드를 설계할 때와 현대 축구화를 설계할 때의 설계 방식은 스터드의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배치가 약간 달라짐에 따라서 발의 압박을 느끼는 부위, 그러니까 심한 프레셔, 축구화를 못 신을 정도의 프레셔는 아니지만 비교를 하면 소재상으로 더 단단해 보이고 한이 나이키 쪽이 오히려 이것보다 그립성도 낮고 그 다음에
스쳐들어가 의해서 위쪽에서 발 밑에 전체에 전달되는 느낌이 오히려 이게 더 딱딱한 느낌을 주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축구화에 신으면 여기 사이드에 있는 스터드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한개 스터드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 약간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뭔가 솟아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세한 이 스터드 배열에 따른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014E 제품은 기본적으로 천연 풀캥거루 가죽 당시에 나왔던 거고, 요 당시 일본 2000년 전으로 일본에서 나왔던 축구화 중에서는 가장 고가 제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제품이 사실 014E 제품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가 신었던 프레스토 모델이 굉장히 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모델보다 사실은 이제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이 바로 이 파라멕시코죠. 파라멕시코 제품인데 그러니까 푸마에서 이 파라멕시코가 나왔고 그 이후에 한번 이제 개량, 그러니까 라이트 버전으로 어쨌든 통창에 의한 이 스터드의 무게, 그 다음에 패딩의 두께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파라멕시코 선전할 때, 선전이 아니죠.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지금 패딩 느낌이 보이시나요? 이 절개된 면에? 스티칭된 면에 스폰지처럼 탁탁탁탁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 패딩들. 존경하죠, 정말. 네. 이런 패딩을 갖고 있는 축구화가 이제 요즘엔 잘 없죠. 그러니까 미즈노에서 나오는 모렐리안 이런 제품들이 아니면 기대하기 힘든데, 이 파라멕시코 제품이나 멕시코 버전의 이제 라이트 버전으로 나왔던 얇게 가공하고 패딩을 거의 없애버린, 이거는 요 파라멕시코와 비교하면 패딩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어퍼의 두께. 여기도 지금 패딩 처리가 되어있지만, 여기 전체 면적이 굉장히 얇게 거기가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폼스트립의 두께도, 푸마 폼스트립 두께도 되게 얇게 만들었고. 그런 제품인데,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특유의 요 푸마에 사용되는, 요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있는 지지 형태 라인들. 이런 것들이 잘 배열이 되어 있고, 스터드에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보시겠다시피 플레이트의 두께를 굉장히 얇게 만들었죠. 스터드는 좀 굵게 만들었지만. 그냥 이런 푸마 축구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 그게, 네이마르 모델이 아니라, 요 푸마에 폼스트립 들어가 있는 까만색의 네이마르 신고 나온 것 같은 모델을 신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을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이 모델을. 왜냐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인젝터 2001을 굉장히 좋아하듯이, 요 제품이죠. 사실은 이제, 무게상으로는 인젝터 약간 더 개선된 모델이기 때문에, 요건 오리지널로 완전히 푸마는 그렇게 나왔고, 인젝터는 2002 모델에서 2000, 이게 10이었죠? 그때 나올 때, 약간 이제, 개선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거구나. 초기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통창. 그러니까 014의 모델과 똑같죠. 예, 똑같다가 두 번째 나올 때는 이렇게 개선 형태로 소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무게도 줄였고 착화감이 좋아져서 이 모델은 제가 이제 그 텅이 완전 폴드오버 텅이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착한 신었었는데, 올해는 못 신었어요. 무겁기도 하고, 생각보다, 제가 너무나 좋아했지만, 착화감이, 뭐라 그럴까, 약간, 너무 묵직하거나 해서, 이 발의 경쾌함이 전혀 없었던, 못 느꼈던, TFR도 마찬가지로. 비해서 개선된 모델로 나왔던 이 모델은, 텅을 자르지 않고도 굉장히 편하게 잘 신었던 모델이고, 제가 리뷰를 이 제품을 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을 국내 피파 스포츠에서 수입해서 팔았는데, 완전히 다 매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 가죽의 대안들이 몇년 전만 하더라도 파라멕시코가 리메이크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2002 인젝트 모델이 나와서,
비교적 캥거루 모델의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 됐죠. 그러나 푸마킹 플래티늄 같은 모델들이 나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을 우리가 캥거루 가죽으로 신어볼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리뷰라는 거는 리뷰 한 사람이 느끼는 게 그 가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리뷰어가 한 제품에 20명, 30명, 뭐 100명 이렇게 되면 100명의 100가지의 소리가 다 느낌이 다 다른 게 전달되는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좋긴 해요. 그게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느끼느냐,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매장 가서 신어보고 하면 아 어떤 사람이 했던 그 내기가 나랑 비슷한 거구나, 이런 케이스구나, 그렇게 파악이 되겠죠. 근데 이 TM4랑 이 TM4가 갖고 있는 그 하이브리드 구조, 그러니까 니트와 그 다음에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의 결합, 이 형태랑 올 캥거루 가죽, 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축구화를 비교를 하면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편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발볼, 그러니까 족형상에서도 물론 일본 축구화가 갖고 있는 어떤 분명한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의 구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 라스트의 족형상이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 서양인의 발에 기초한 이런 축구화들보다는 훨씬 더 발에 잘 맞을 가능성이 더 높은 장점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0142 모델이든 파라메시코 모델이든 이런 모델들이 지금 일본에서 나오지 않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인젝트 2002도 마찬가지고 미즈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훌륭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모렐리아 버전을 계속 내니까 2를. 야, 아디다스나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코파, 나이키만 하더라도 사실 TM4 옛날 프리미어를 개선해서 TM4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계속 내고 있긴 하지만 원래 94년 버전, 96년 버전의 오리지널한 TM4 프리미어의 느낌은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나이키 그 프리미어 보면 그건 뭐 아주 옛날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나이키 축구화 모드, 그 형태거든요. 그 형태는. 그거에 비하면 94에 선보였던 TM4 94 그 모델은 단종이 되고 사실 변형 모델로 TM4 레전드 시리즈가 계속이 되고 있고, 하지만 푸마는 킹, 원래 그냥 나는 킹탑 모델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도 코파 문디알과 월드컵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델들이 일본에 있는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아식스는 사실은 그냥 인젝터를 자기 자신 고유 모델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면 되는 장점이 있지만, 푸마는 지금 푸마 재팬에서 만들었던 제품들, 그러니까 0142, 그 다음에 뭐 0250인가요? 그 프레스토, 그 다음에 델문도 시리즈가 사실 일본에서는 이것만큼 굉장히 유행했는데, 파라메시코처럼 한동안은 뭐 델문도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물론 이제 제품의 성능 차는 거의 없어요. 제가 다 구입해서 이렇게 신어보면,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 축구화나 이 축구화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천연 캥거루와 똑같고, 그 다음에 라스트는 기본으로 같은 라스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스티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칭 다르고 패딩 양식이 좀 방식이 다른데, 뭐, 이렇게 보면 다 똑같죠. 사실은 스터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스티칭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어퍼를 얼마나 단단하게 홀드 시키느냐 뭐 이런 차원인데, 파라메시코와 그 다음에 이 0142 모델을 비교를 하면 이 파라메시코 쪽이 훨씬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단한 느낌이 바로 여기에 그 인젝터 2002에서 느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인젝터 2002도 보시면 이 어퍼의 패딩 부분이 선명하게 느껴지죠. 굴곡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발 이렇게 만져봐도 이 홀드성이 상당히 뛰어난데, 0142 모델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캥거루 가죽의 느낌을 추구한 축구화였기 때문에 가격도 가장 비쌌고, 대신에 신으면 파라메시코보다 발의 좌우 흔들림에 대한 홀드성은 약간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파라메시코는 파라메시코 자체로 주는 어떤 묵직함이 있는 반면에 0142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오히려 유연하고 경쾌한 느낌 있는 신발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킹 플래티늄이 나온 거는 사실은 이런 모델들하고는 상관없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기획이 되고 디자인돼서 출시됐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킹 플래티늄 모델이
일본식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푸마1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푸마1의 재팬 변형 모델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만들었었어요. 이 축구화는 정말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축구화예요. 정말.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밴드처럼 이렇게 메쉬를 집어넣어도 발에 강제는 안 해요.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다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런 걸 보면 나이키에서 만든 그 뭐였죠? 그 비전에서 나오는 쿼드 핏 뭐 이런 거 비슷하죠. 근데 이미 다 일본 애들이 다 했고, 물론 이런 구조는 뭐 그 코파 이런 데서 이미 사용이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축구화 자체가 주는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높고 가죽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일본 축구화가 정말 그 뛰어난데, 기대하는 거는 역시 이제 플래티늄의 일본화된 모델들이 나와주기만 하면 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좀 나오기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신어보고 싶은 거는 역시 이제 킹 플래티늄에 해당되는 TFR가 있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된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제가 요청을 해서 요번 주 국내 신색밖에 안 나와서는 신색 신는 게 되게 거부감이 있는데. 지금 유니스포츠인가? 프로다이렉트인가에서 아마 그 까만색 모델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일단은 리뷰를 흰색으로 한번 하고, 간단하게 잠깐 신어보고, 그 다음에, 그 까만색 모델을 구입을 해서, 지금 아슬레타가 다 떨어져 가거든요, 신발에.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됐을 정도로 흐물해졌는데, 그렇다고 못 신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백업으로 조금 더 홀드성이 높은 신발을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마스터에서 내년에 어떤 모델이 나올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TFR도 이제 겨울 동안에 꼭 신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딱딱하게 운동장이 얼어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TFR예요. 스터드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에 추위를 느끼는 정도도, 우리가 손에 제가 그 겨울철 그 용품 잠깐 소개해 드릴 때도 뭐 니트 장갑, 무슨 장갑, 무슨 장갑, 윈드스토프 장갑이 있지만 제일 따뜻한 거는 가죽 장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장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표면이 가죽이고 안에 패딩 처리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런 구조는 사실 천연 캥거루 가죽이라든지 이런 가죽 축구화가 결국 다른 인조 가죽보다는 보온성이 더 뛰어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발에 시림이 덜하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바닥에 냉기를 차단할 수 있는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미드솔이 있는 신발은 당연히 미드솔 자체가 겨울에는 약간 딱딱해지긴 하겠지만, 뭐 온도가 올라가는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어느 정도 차단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에 겨울에 제일 따뜻하게 보온하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은 결국 TFR밖에 안 돼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다른 어떤 소재들보다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아마 푸마에서도 일단 네이마르 라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에 지금 출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곧 나오겠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 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시가 구경을 못 하고 있는 게, 뭐 물론 어떤 리뷰어들은 개인적으로 수입을 해서 이미 리뷰를 하고 있지만 고스티드 FG 모델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다른 칼라는 이미 나오고 있고. 그래서 FG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신발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답답하고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는 제가 어저께 나이키 매장에 가서 직원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지금 나이키 글로벌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TF 라인을 커트하겠다,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할 그런 쪽으로 의견을 갖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키가 지금 국내 최대 많이 파는, 축구화를 가장 많이 파는 판매를 하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서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이 TFR라거든요, 터프화. 그런데 그 라인을 커트를 하는데, 문제는 TFR을 안 내는 대신에 그러면 AG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만들어주는 환경 같은데, 아니면 유럽 전체나 미주 이런 시장에서의 TFR 수요의 감소, 그런 것들과 연관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금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온라인이 활성화되지만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죽어서 경제적으로 지금 약간 그
경영상으로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발 전체 라인업의 어떤 축소, 그래서 생산, 그러니까 제품을 단순화시키고, 간소화시켜서 라인업을, 그 전체 판매에서 효율을 올리는, 그런 쪽에 지금 경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칫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나이키 TF를 못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TFR을 찾는데 우리가 더, 애를 먹겠죠. 좋은 TFR을 찾는데. 그러다 보면 뭐, 이제 데스포르치, 아슬레타, 그 다음에 아식스의 네스타키 이런 것들이 아니 될 텐데, 아식스도 국내 축구화 시장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는 어떤 형태로든지 축구화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차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디다스는 뭐 그런 라인업에서 크게 줄이거나 할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좋은 TFR을 찾는 과정은 어려워질 거고, 그 다음에, 뭐, 덧붙여서 말하면 이제 푸마에서도 만약에 지금 퓨처 MG가 나오듯이 킹 플래티늄 MG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 자체가 사실 킹 플래티늄으로 봤을 때 MG 모델로 나온다고 하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흠잡을 데 없는 모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천연가죽 캥거루의 장점을 비교적 많이 다 살릴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들과 또 다르게. 그래서, 그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나이키가 그동안 쌓아왔던 TF 시장은 급속하게, 그런 MG나 아니면 그 버전, 이런 것들로 빠르게, 시장의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데스포르치라든지, 이제 아슬레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국내 이 축구 유저들의.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사실 0142 모델이 주는 어떤 그 특유의 착화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이런 끈이 없는 모델, 그 다음 아니면 밴드로 되어 있는 모델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천연가죽 축구화와 예, 끈으로 조정하는 모델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대강 말씀을 드렸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는 어떤 분이 또 이제 최근 댓글, 어저께인가 댓글에 TM4 모델이 이게 정 사이즈를 아보고 신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 사이즈는 사이즈에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든 어떤 신발이든 정 사이즈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브랜드에서 만든 사이즈가 있고 브랜드에서 디자인해서 정한 사이즈가 있을 뿐이지. 뭐가 정 사이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같은 나이키라고 하더라도 TF는 250으로 신어야 되고 머큐리를 260을 신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한 브랜드에서도 두 가지 제품이 두 가지 사이즈를 신어야 되면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는 거에서 정 사이즈라는 게 뭐가 정 사이즈인데 뭐가 5mm 올라가냐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 사이즈라는 거는 객관적 사이즈 지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만 사용하는 축구화마다 브랜드마다 사이즈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 사이즈라는 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정 사이즈보다 5mm 내리라, 5mm 올려 이런 식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고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정 사이즈 아니냐 그러면 사실 당황하죠. 다 댓글을 답을 드리려고 해도. 왜냐하면 뭘 기준으로 뭐가 정 사이즈인데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저희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제 이런 얘기는 뭐 반복해서 여러 번 드리는 거니까 축구화 선택을 하실 때 축구화의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축구화의 어퍼의 소재 성격, 그 다음에 사실 인솔의 그 두께란 이런 거는 극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인솔의 두께를 가지고 축구화를 선택한 적한 번도 없으니까, 물론 제 기준입니다. 대신에 이제 스터드의 배열과 스터드의 형태로서 그라운드를 딛고 섰을 때 스터드로부터 전해지는 압력이 고르냐 아니면 압력이 없느냐 그런 것들이 상쇄되는 식으로 잘그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들에 조금 더그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밴드가 있는 모델, 그 다음에 니트로에서 끈이 없는 모델은 반드시 그 모델이 갖고 있는 기본 특징은 발을 강제로 그 래핑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발의 크기와 그 축구화의 최대 크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적정 크기에서 발에 가하는 압력의 정도가 충분히 본인들이 견딜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과연 내가 끈이 있는 모델을 유행을 따라가면서 신을 것인지, 아니면
아, 끈이 없는, 그 다음 끈이 있는 모델 중에서 내 발에 잘 맞게 핏을 시킬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텅이 개방되어 있어서, 저기 뭐죠?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끈으로 조종하는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장점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축구화는 이런 식으로 좋아서 발에 핏을 시킬 수도 있고, 마라도나처럼 이 발볼이 너무 넓으면 이렇게 벌린 다음에 끈을 횡으로 넣고 이어서 이 가로 세로로 넣은 다음에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레이스리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끈이 예를 들어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끈을 숨겨서 어퍼의 모양과 따로 놀게 하면 결국에는 안쪽을 심하게 잡아당겨서 강제로 밀착시키면 안쪽과 그다음 바깥쪽 사이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축구화를 선택할 때는 고려하고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될 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어떤 제품을 접근하는 것과 그러한 사전 정보나 지식의 배경이 없이 어떤 축구화를 접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고스티드처럼 완전히 새로운 그 소재의 어퍼는 실제로 신었을 때 어떤 반응성, 그 발과의 어떤 반응성의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착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제품에 대한 정확한 리뷰를 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공을 맞닥뜨려 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시청자분들께 댓글 달때 실착이 중요하다는 게 얘기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존재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리뷰어들 많은 리뷰어들이 뭐죠? 리뷰를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트라이얼 존이 만들어져서 브랜드 쪽에서 트라이얼 존에서 시음으로 신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서 신어보고 정확한 착화감을 얻어내고 정보를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해서 신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제 사실 그 푸마 축구화의 전통적인 거 그러니까 킹 플래티늄이 네이마르 때문에 굉장히 핫하지만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제품은 현재 우리나라 구장의 환경에서는 그다지 적합하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대안으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 그리고 전통적인 푸마 축구화들이 과거에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유사였던 파라멕시코도 현재는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을 지금 구입해서 신는 건좀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푸마가 어떤 네이마르를 기초로 한 마케팅이 전개가 되다 보면 결국 일본 쪽에서 움직여서 일본 환경에 맞는 축구화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험상으로 보면 비교적 한국에서도 이그킹 플래티늄 모델을 온전하게 신어볼 수 있는 어퍼의 느낌을 그대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은 푸마킹도 여러 가지 컬러가 시도가 됐었죠. 뭐 브라운 컬러도 시도되고 빨간색도 시도되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이제 컬러별로도 좀 다양하게 해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 뭐 미즈노도 이제 모릴라를 그렇게 했었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나오면 지나면서 이제 조금 더 제품들이 다양화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본 축구화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푸마 축구화 시장도 크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이제 그런 좋은 제품들이 나와주면 저희들도 곁다리를 껴서 신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꼭킹 플래티늄을 신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일본 시장에서 어떻게 이 진행이 되는지를 좀 보신 다음에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이키가 TF 공급량을 줄인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TF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두 켤레씩은 더 마음에 드시는 게 있고 잘 맞는 제품이 있으시면 미리 조금 구매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국내 일단 안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어쨌든 수급에 좀 애를 먹지 않을까. 그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이거를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푸마 킹 플래티늄을 기초로 해서 푸마의 전통적인 축구화,
물론 일본 모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공유사이와 파라멕시코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고 이 제품들이 현재 나오는 축구화들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사실은 뭐 무게에 대한 거, 그 다음 스터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현대 축구화들과 비교해서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온전한 푸마 제품이, 푸마가 독일 브랜드긴 하지만, 일본 푸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 이런 것들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아틀레타가 대표적이죠. 브라질 브랜드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기획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 지금 한국의 많은 유저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축구화를 되돌아보고 한번 다시 꺼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신어보시고, 핏감을 비교하면서 현재 나온 축구화들을 TMF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제품들을 비교해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축구화를 선택하는 어떤 기준, 눈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지식의 축구화를 선택하는 눈을 좀 뜨게 해준다든지 아마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